로마에서의 마지막입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교회를 잠깐 갔다 가야겠습니다. Can we check out? 810? No, we don't have 810. 108. Oh, sorry, 108. The loan has been paid. That is only to pay the city tax. Okay. 여기 city tax를 따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 호텔이 어떠셨습니까? Not bad. 여기 안 좋은 평도 되게 많았었거든. 막 더럽다고. 근데 덥진 않았고. 여기 하도 더러운 거 많이 있잖아. 아, 오래된 느낌인데 이 정도면 뭐 1박 10만 원도 안 했거든. 맞아요. 훌륭하지. 가성비 훌륭하지. 세르미니역의 아침에 새해 지적임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새소리는 아니지. 새소리겠지. 그보다 나는 새벽 노을이 이렇게 예쁜 걸 처음 본 거야. 핑크색이야. 진짜 환상적이다. 나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진짜 성지 같지 않아? 예루살렘 같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도시 전체가 그냥 다 성지 같아. 느낌이. 멋있다 이거. 이것도 최소 몇백 년 됐을 거 아니야. 로마 한인교회에 왔습니다. 일부 예배가 7시 30분. 사람이 이렇게 적어. 로마 한인교회 인상적이야. 시간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해. 맥도날드 갈 수 있나? 에스프레소용 한 잔 시켰네? 어. 따라따따따. 주말에 있어? 로마 최고의 맛집 마크도날드에 오셨습니다. 로마 최고의 커피숍 내가. 따라따따따. 최첨단 시스템 있어. 야. 엄청 신기하지?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버스게 다제 자 버스를 탈 때 항상 이게 스트레스거든. 버스 티켓을 사야 된다 이런 거를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은 원데이 패스라든지 48시간 패스 막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그건 최소 5번 이상을 타야지 이득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타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별로 타겠네? 앞으로 타보자. 별 티켓? 요거 멋있어서 지하철 아니고 밖으로 타는 버스를 타니까 그게 멋있다. 살아있는 유정지를 보는 것 같아. 도시 전체가 너무 큰. 로마 버스는 마주보고 앉아서 민망하다 그러더니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계시군요. 왜냐면 처음 탑승 시간 기준으로 90분 동안 무제한 탑승할 수 있어. 버스는 무제한 환승이 가능하대. 뭐야? 여기 있다. 따릉이. 따르릉. 로마 따릉이. 따르릉. 이거 한번 타고 다녀볼까? 로마 따릉이 너무 색깔이 눈부셔. 예쁘다. 점. 그냥 빨강도 아니고 약간 형광 주광 그러니까. 같은. 따릉이를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0.5 유로 센트. 1분에 한 400원 정도? 그걸 빼서 된 것 같은데? 둘이 들어.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잠깐만. 내가 사진 찍어줄게. 얘를 탁 꽂으면은 이걸 누르니까 Your bike is locked. Thanks for riding. 1.7유로 점프 함께라면 힘들지 않을 것 같아. 나 너무 디자인이 예뻐. 색깔아 그래? 완전 색깔이 예뻐. 저 색깔. 금지 구역들이 있네. 자 금지 구역 코드 스캔. 오케이 뽑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엄청 빨리 튀어나간다. 일로 가자. 사람도 없는 데로 갑시다. 올라가 쭉쭉 가시면 됩니다. 로마에서는 점프라는 자전거를 타면 아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거를 도착했을 때 얘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딱 종료를 눌러주면 끝. 이런 돌 위에서 타는 건 조금 힘들다. 그래도 편하지 않았어? 난 잘 모르겠어. 그래? 근데 좀 비싸다. 이렇게 타가지고 3유로. 그러니까 비싸. 비싸네. 아까 그거 타고도 1.7유로. 그러니까 버스가 훨씬 낫네. 베네치아? 멋있네. 여기가 로마의 중심이라고? 백곱, 로마의 백곱이요. 교통의 요심지 세르미니와 함께 광장이라고 해도 사실상 광장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차들만 엄청 많이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트램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따라따 멋있지? 이게 굉장히 맑은데? 운전 청소를 맨날 할 거야. 사람들이 엄청 많아 여기. 저 가운데 있는 신은 누구야? Maybe 포세이돈? 캐너버로 오는 거. 자, 트레비에 왔습니다. 트레비 왔을 때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 번 던지면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와버려 넣었습니다. 먼저 상의로 오면 안 돼. 한번 어깨 너머로 던져보시기 하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 또 볼 수 있다. 부모님과. 부모님과. 이걸 하겠습니다. 새로 일부러 다시 만들었어. 근데 뭐 여기까지 올 필요 있습니까? 감칠역에 롯데월드에 있다고. 중후면에서 이게 압도적으로 크다. 평점이 4점이 넘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란테가 레스토랑이라는 건가? 'Cause we start lunch with our normal menu at 12 o'clock. If you want to look at the menu and if you want to stay, please. 숟가락 안 주는 게 항상 이상적이. 너무 맛있다. 이거는? 너무 짜. 숟가락이 없으니까 왼손이 좀 허전하고. 그렇지. Thank you, bye. 맛있나 맛집인 것 같습니다. 잘 먹었어. 감사하다. 이탈리아 본토에서 파스타를 먹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맛있네. 괜찮은 집에 와서 그런지 마사냥 너무 맛있었어. 평점이 꽤 높았어. 이것보다 친절해서 좋았어. 맞아. 의외로 인종차별 같은 거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로마에서의 여행이었어. 너 외국인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나? 아주 맛있었어. 이탈리아 파스타 성공. 프랑스 커플도 맛있어. 앞에 프랑스 커플들의 인사 한 사람. 본전에 한마디 하려다가 뭐야 얘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거래? 이렇게 생각하고. 어때? 나 진짜 서심 막았어.
친절하네. Business class, second class. Coach number 5, seat number 17. 오케이, 오케이. Cash. 아, 이 사람 뭔가 해달라고 할 것 같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당해버렸네. 코치? 시트. 갔지? Tips for me? 응? One tips? No, God, please, no! 나이스. 갔지? 오케이, 갔지? 이 정도면 뭐? 목 두르고 있는 게 내가 그거 오피셜인 줄 알았어. 착각했어. 공식 그건 줄 알았어. 순간 갑자기 아, 이거 당했다라 싶었는데 3유로 정도. 여기서 조심하라고 했었어, 항상. 무조건 도와주려는 사람. 아주 순식간에 당한 현장을 고프로로 담았어. 여기가 뭐 하는데요? 뭐요? 그냥 자체 브랜딩이라서 4만원 정도 하겠네? 가죽이 낫지 않아? 이게 가벼워. 아, 나는 이렇게 캐주얼한 게 항상 빨꼬리스.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는 로마 테르미니에서 치비타 베키아로 가야 됩니다. 맞지. 그 누구도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약간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런 세상이 됐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거에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속상한 거야. 로마 테르미니 왔을 때 누군가 호의를 베풀려고 한다. 의심부터 하고. 근데 어차피 이거 지정석이라 상관없을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나름의 소매치기 예방 방법으로 가져온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여기다 묶어주시겠어요? 최소한의 장치. 어차피 한정거장이라서 누가 가져가진 않겠죠? 한정거장이 한 1시간대? 1시간 40분. 어. 그렇지. 이 능석 치고 괜찮은데? 떼제대로 버스가 있는데 버스 한번 물어볼까? 얼마일까? Hello. Hi. 2유로 each. 2유로면은 충분히 싸다.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것보단 이게 낫다. 2유로니까 별로 안 비싼 것 같아. 옛날에 유럽 진짜 비싸다고 느꼈는데 맨날 교통비가 비싸져가지고 걸어가기엔 좀 멀다. 글로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는데 2km라고 했는데 내리자마자 이렇게 있어도 좋다. 그치?